안녕하세요, 영예사치 구독자 여러분. 이제 가을이면은 또 새로운 뭔가 신상 옷, 신상 가방 이런 게 이제 딱 떠오르는데 2024년 FW 궁금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명품 브랜드별로 한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사진으로 봐보고 저의 최애템을 한번 골라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루이비통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 럭키 트렁크라고 해서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게 특이한 게 파우치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보면은 옆면을 보면 납작해, 가자미처럼.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걸어놔가지고 중간에 툭 처지게 되어 있고 양옆에 루이비통의 트렁크 모양처럼 카우아이드로 달아놔가지고 뭔가 되게 멋있어요, 가방이. 850만 원. 예쁜 거 예쁜 거니까 빨리 넣어갈게요. 자, 루이비통 고 다시 14PM. 즉, 루이비통 하우스 고유의 자기들의 그런 퀼팅 기법이라는데 안에 엠보싱이 있어야지 기중품이 날라다녀도 뭐 이제 괜찮을 거 아니에요. 그거를 이제 퀼팅으로 했나봐. 진짜 메론빵처럼 생겨서 퀼팅이 정말 너무 안 예쁘네요. 루이비통 볼테르. 유진스의 혜인님은 막 여러 가지 루이비통 참 이만한 걸로 막 빼꾸를 했는데 한국에서 단독으로 출시를 한답니다. 아무래도 좀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지 않을까? 라킷 비비예요. 1960년대에서 닉넥백에서 영감을 받아서 약간 거북이 등껍질 모양은 맞아요. 참 같은 게 좀 달려있고 이 체인이 달려있는 요게 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서 요거 좀 잘 나갈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할게요. 디자인으로만 따질게요. 럭키 트렁크가 1등이에요, 1등. 이거 못 따라와. 너무 비싸다. 프라다 에메라지가드 숄더백. 90년대에서 미니멀리즘에서 영감을 받아서 보스턴백 큰 것처럼 생겼는데 위쪽이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기본에 충실한 백인 것 같아요. 근데 축 처지는 느낌? 프라다 참들을 이렇게 다셨네. 훨씬 더 가방의 부디 이게 젊어지는 듯한 느낌? 뭐 1박 2일 여행이라던가 아니면 출근하시는 분들 되게 이것저것 넣기 좋은 것 같아서 실용성 되게 좋은 가방일 것 같아요. 미디엄 가죽 숄더백. 청바지 같지 않아요? 위에 벨트가 있는 느낌이에요. 약간 발렌시아가 모터백 느낌도 비슷하게 나고 에르메스 캘리백 중간에 반띵해서 밑에 반통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애매하다. 안 이쁜 것 같아요. 프라다 달링 레더 핸드백. 마치 에르메스 린디를 좀 따라한 듯한 느낌? 그 부드러운 촉감이 제가 사진으로도 지금 막 보이거든요.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아. 프라다 스티치 장식 미디엄 가죽 토트백. 프라다가 삼각형 로고잖아요. 그거를 지금 이렇게 퀼팅으로 해서 해놨는데 팍종이 잘 접은 프라다 느낌 같다. 코인 펄스 같은 거를 위에 달려있는 요거 때문에 한 10살 어려 보이는 포인트에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딱 티가 나셨겠지만 사실 프라다는 지금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. 달링이랑 에메라지 중에서 고민이거든요. 근데 달링 레더 핸드백으로 가겠습니다. 미우미우로 가겠습니다. 주와 나파 가죽백. 극단적으로 이 가로가 긴 사이즈예요. 중국집에서 엄청나게 길게 막 튀겨서 나온 그 긴 만두 있죠? 그 느낌이에요. 옛날 가방 느낌이 좀 많이 나요. 1960년대, 50년대를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한 느낌이 들어서 아르카디 패딩백으로 나왔습니다. 아르카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미우미우를 견인하고 있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미우미우는 그냥 가죽 버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이 머스타드 같은 느낌, 옐로우 색상은 정말 손을 제대로 씻지도 않으면 위에 손때가 타서 만질 수도 없을 것 같아. 아방띠르 나파 가죽백. 이번 미우미우 컨셉은 타임머신이라고 제가 그냥 한번 얘기해볼게요. 되게 옛날스러운 백이에요. 로고가 귀여워서 어떤 가방에다가 이 로고가 딱 들어가는 순간 되게 귀여워지는 마법이 있는 게 저는 미우미우 같은데 신상 가방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착용을 했다. 이거 제가 봤을 때 미우미우에서 올 가을 겨울을 견인하지 않을까. 잘 나갈 것 같아요. 나파 가죽 탑 핸들백인데 이도 저도 아닌 뭔가 느낌이 있는데 큰 사이즈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지 않아요? 심지어 아까 거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가격 대비에 큰 실용성이 있을 것 같진 않고 유행을 좀 탈 것 같은 사이즈여서 아방띠르 나파 가죽백. 요거는 가장 많은 셀럽들이 착용을 해서 사서 뭐 협찬을 받았든지 뭐든 간에 예뻐요, 제가 봤을 때. 자, 그 다음에 대망의 샤넬 케이스.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네요. 3100 작은 사이즈랑 되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손잡이로도 잡을 수도 있고 어깨로도 걸 수도 있고 앞에를 열어서 또 한 번 수납할 수 있는 뭐 이거는 솔직히 뭐 신상 느낌이라고는 잘 안 나는 게 저는 이전에 그 3100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. 22 미니 핸드백 보자마자 질릴 것 같지 않아요? 미니백이 저는 검정이나 뭐 이런 거보다 유색이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메탈릭한 실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퍼플이나 아니면 컬러가 들어가 버리면 솔직히 한번 주고 사서 보고 나는 당근행이 많을 것 같아요.
스몰 쇼핑백, 하운드투스 체크랑 트위드 느낌으로 나왔네요. 이게 지금 뭐 클래식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내 마음에 충족이 안 돼 막 이러시는 분들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? 샤넬 이것도 케이스예요. WOC와 클러치의 그 중간으로 뭔가 미국 하이틴 느낌? 실버 메탈은 괜찮습니다. 분홍색은 너무 걸리시한데 블랙이 있으면 좀 예쁠 것 같아요. 내가 저렴한 가격에 구부할 수 있으면 딸이나 손녀가 생겼다 그럼 물려주면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샤넬 이번에 진짜 고를 게 없어요. 다 위에 거는 너무 시즌백으로 많이 봤던 느낌이 강해서 굳이 하나 고르려면 좀 참신한 리본백 이거 할게요. 오늘 원픽도 골라야 되잖아요. 가격을 다 뛰어넘고 예쁜 걸 따지자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루이비통 럭키 트렁크가 가장 예쁜 것 같다. 고민한 거는 루이비통 럭키 트렁크랑 아방띠르 라파 가죽백 둘 중에 이제 저는 고르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우미우 이거는 좀 이걸 내가 왜 샀을까 라고 한번 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루이비통은 후회하진 않을 것 같은데 루이비통의 그 클래식함이 있어서 저는 원픽은 루이비통 럭키 트렁크로 결정을 할 텐데 근데 가격대를 본다면 2등은 미우미우의 아방띠르 백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W 한번 쇼핑 사진으로 떠나는 여행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만져보고 매보고 싶네요. 원래 사진으로 살아가면서 한번 매장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신상여행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인사드릴게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.